경남 진주시. 이곳에는 산에서 자라는 장어라 불리는 장마가 숨어 있습니다. 오전 7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 본격적인 장마 수확 작업에 앞서 중장비가 동원되는데요.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 지금 저 오늘부터 장마를 수확을 하고요. 수확을 하는데 중장비 같은 거구나. 크레인이 앞에서 흙을 다내주고,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가서 삽으로 장마를 해내. 원체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최대 1m 이상 자라는 장마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려 자라기 때문에 기계와 수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수확을 합니다. 1m 가까이 두는 이 삽이 장마를 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무슨 삽이에요? 아, 이건 좀 저희들이 일반 삽을 그 마가 안 찍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삽 면적을 줄였어요. 일반 삽과는 달리 면적이 좁은 장마 삽은 흙에 둘러싸인 장마를 섬세하게 파내기 위해 제작됐는데요. 중장비가 흙을 파내자 이어 작업자들이 본격적인 장마 수확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이 작업해야 할 장마밭은 총 4,000제곱미터. 오늘부터 총 6일간 하루에 밭 10구랑씩 장마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이 밭 같은 경우는 1,200평인데 그 저희들이 그 하루에 작업하는 양은 그 보통 이제 한 200평 정도, 200평 내로 이제 작업을 하고 그 수확량은 1.5톤에서 2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성인 남자의 허리춤까지 오는 장마밭. 이제 1년 농사의 결실을 맺을 차례입니다. 노래 협보 모양 쫙 분명하게 나오죠. 장마를 중심으로 사이사이에 흙을 삽으로 파낸 후 조심히 뽑아주니 땅속에 보물 장마가 등장했습니다. 1m 넘어요 이거? 네. 한 1200 정도 될 거예요. 1m 20. 오, 한 10cm 되겠는데요?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장마. 장마는 마의 한 종류로 여러 해살이 덩굴성 식물입니다. 마는 크기와 모양, 색깔에 따라 그 종류가 약 600여 종으로 다양한데요. 국내에는 주로 장마를 대표해 단마, 둥근 마까지 세 종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마가 그 8월 말부터 9월 초순에 이제 그 비대는 끝이 나요. 이제 그 크는 것 자체는 끝이 나는데 그 시기부터 해가지고 10월 중순까지는 또 얘들이 아무르지는 시기거든요. 한겨울에 땅이 울기 전에 그 마 수확을 끝을 내는 게 딱 좋습니다. 혹여 장마 수확이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1년간의 수고가 허사가 될 터. 작업자들은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뭘 보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안에 묻혀 있는 걸? 여기 심은 강력이 있어. 보통 이게 34cm, 5cm. 우엉처럼 기다란 장마. 종자를 밭에 심어 놓으면 땅 아래로 길게 뻗어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장마는 마 종류 중에서 수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연하고 아삭해 먹기 편하지만은 수확하는 과정은 까다롭다는데요. 장마 채취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땅에서 잘 분리하는 일. 자칫 부러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집중 안 하고 딱 해서 제대로 뒤엎은다고 방가스로 딱 떨어져 뿐다고 힘쓰고 무식하면서 굉장히 예민한 작업. 단순한 작업 같지만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날 오후 여전히 장마 수확에 여념이 없는 작업자들. 밭 한쪽에서는 말을 담아갈 바구니를 내리느라 바쁜데요. 이렇게 바구니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말을 캐오면 여기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강국의 등급별을 나눠서 담고 그렇게 하는 작업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손을 여러 번 거치면 상처 입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확과 동시에 선별 작업까지 이곳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장마는
수확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선별하고 손질하는 과정 역시 까다로운데요. 쉽게 상처를 받는 녀석이다 보니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흰무도 있는 것보다 이리 잘라놓으면은 이제 이게 보관이 잘 돼. 안 상해. 손질한 마는 습도만 잘 맞춰주면 영상 4도가 유지되는 좋은 창고에서 최대 1년까지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손질이 끝난 마는 크기별로 바구니에 40kg씩 차곡차곡 담습니다. 마는 일자로 쭉 뻗어서 잘 자란 것이 가장 비싼 값에 팔린다는데요. 자라면서 병충해를 입지 않아야 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길이하고 굵기를 가지고 네. 지금 이 3단계로 상중하로 나눈 거고요. 네. 지금 이 애들은 이제 그 부러지거나 모양이 안 좋은 애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5가지를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데요. 모양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병이 없어야 되고요.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5시까지 10시간 이어진 고된 작업. 작은 실수가 상품값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수확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무엇 하나 만만한 작업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의 하루가 그렇게 연결어 갑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장마밭에 때 아닌 불놀이가 한창입니다. 다 큰 어른들이 웬 불장난이냐 싶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못 태우는 거예요? 네. 그 마 줄기. 마 줄기? 네. 왜 태워요? 아침에 일하러 오면은 네. 춥잖아. 네. 그러니까 불도 좀 끼울 겸. 장마 수확 전 마지막 남은 마 덩굴과 줄기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인 셈이죠. 어제에 이어 오늘 하루 작업할 밭은 66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마의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 올해 유독 늦게까지 더웠던 날씨 탓에 다 자란 장마도 크기가 좀 작다는군요. 적당한 시기에 이제 물을 먹어서 해줘야 되는데 거의 가을까지는 거의 피가 안 올라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니니까. 한 어미에서 나왔어도 아롱이 다롱이라더니 같은 밭에서 자랐는데도 크기는 제각각. 더구나 예보에도 없던 비까지 내리는데요. 행여 애써 수확한 장마가 상하지 않을까 작업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작업 중인데 뭐 길을 만든다거나 아무래도 지금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믿지 않나 오래 보관하고. 1년 농사를 이대로 망칠 수는 없는 노릇.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서둘러 한 곳으로 모이는 작업자들. 세 개 먹고 오면 되겠다. 하던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일단 비부터 피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합니다. 저 열이 세지 걸어요. 예, 저 구멍하게 뚫고 나서. 비야 맞고 집질라도. 임시로 비닐하우스를 만들 요량인데요. 여기 급하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전부 메가이버 돼야 돼. 뭐든 필요한 걸 뚝딱 만들어내는 작업자들. 어느덧 작업자 간의 협동으로 임시 천막이 만들어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간식거리 역시 방금 수확한 마. 추울 때 일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굴 피워서 구워 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맛.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한 후에야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제철 먹거리입니다. 약한 쪽의 군사들이 산속에 숨어들었다가 이제 한참 동안 은둔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좀 강한 군사들이 이제 한참을 한 1년 동안은 안 나오니까 저 사람들 굶어 다 죽었다 이랬는데 산속에 간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나와서 전쟁에서 이겼대요. 그만큼 이게 기력 회복에 좋고 이렇게 힘을 올리는 데 좋은 음식이라 그럽니다.
밭일을 하며 지혜를 배운 사람들. 분주한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날 오후 뭔가 수상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이게 다 말을 캐면서 나오는 땅의 입김이랍니다. 비가 오고 나서 이 땅을 파니까 이제 기온이 오르면서 지금 땅 속에서 이 수분이 이 증발하면서 지금 안개가 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겨울이 되면 이런 상황을 보기가 힘든데 오늘은 이제 그 기온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안개가 피고 있네요. 이럴 땐 사실 작업하기가 더 고됩니다. 몸도 젖고 흙도 젖어 움직이기가 더 무겁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수확한 튼실한 장마. 한 해 땀으로 기른 말을 수확하는 이 겨울. 농부들은 또 한 해를 준비하며 묵묵히 고된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면 또 바로 이제 다음 해 농사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게 그 농부들의 또 이제 그 책임이죠. In the pain, he feels a different kind of pain.